밀양읍성, 조선 밀양읍성 남문 키트 작업 순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밀양읍성은 그 1889년에 프랑스 사람 샤를라바가 조선기행에 이 밀양읍성 남문이 그림으로 그려지어 나와가 있어요. 거기 지금 현재는 파리 김해 박물관에 이제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밀양읍성은 정면에서 보면 상간 규모의 2층 문로입니다. 또 이제 이 밑에는 사각형으로 다듬은 화각성으로 6층을 만들고 그 위에 이제 팔짝 지붕으로 2층 문로를 만들었어요. 1층, 2층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성의 중앙에 홍해를 설치했고 출입로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쪽에 이제 성문을 설치한 모양입니다. 현재 그림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현한다라는 것은 또 이게 하판이기 때문에 디테일은 따라가기가 좀 힘듭니다. 자, 이 소재는 아카시아 하판입니다. 아카시아 하판 친환경 소재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완성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아크릴과 붓이 있습니다. 아크릴과 붓. 여러분들이 칠하고 싶은 대로 채색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부가 42개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뒤섞이면 여러분이 힘드니까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밑에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시면 됩니다. 먼저 밑에 화각성 그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그 6층 그 부분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쪽으로 이렇게 뽑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뽑고 그다음 위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홈에 맞게 천천히 밀어 넣으셔야 됩니다. 그럼 파손이 돼요. 하판이기 때문에. 그 다음 반대편 돌담. 자, 요 밑에 부분은 완성되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얹혀지는 부분 있죠. 요것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위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옆담 쪽부터 이렇게 홈에다 넣으시고, 그 다음 반대편 넣어주시고, 그 다음 천천히 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작업 중입니다. 그 위에 이제 상판을 올립니다. 상판을 올리기 전에 이런 작은 칩이 6개가 있어요. 그 6개를 먼저 꼽아두세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미리 작업을 사전에 했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작은 칩이 6개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요것을 요 상판에다가 올립니다. 홈에 맞춰서 천천히 작업하시면 됩니다. 오 마이 갓. 오이구, 여러분, 금방 보셨죠? 힘을 너무 많이 주면 그렇게 됩니다. 자, 천천히, 천천히 하니까 탁 들어갔죠,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예요. 자, 보셨죠? 이렇게 이제
2층이 만들어졌어요. 자, 요 상태에서 이제 3층 담벼락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먼저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자, 됐죠. 3층 부분 담벼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위에 상판을 또 올립니다. 자, 올라갔죠. 그죠? 자, 요 상태에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거와 요거. 요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먼저 요거를 중앙에 먼저 작업합니다. 이렇게 중앙에 작업하시고 난 다음에 이거를 중앙에다가 다시 또 들어가죠. 보셨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불편하시면 먼저 이 부분을 넣어가지고 더 낫겠네요. 이렇게 요 상태에서 바로 뽑아주면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되면은 사실 90% 다 된 거예요. 기와 온지고 하면 되겠어요. 자, 그대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촬영 중이라서 제가 빨리 진행하려다 보니까 그렇네요. 여러분들은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기와만 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기와 올리기 전에 먼저 요 부품이 8개 있어요. 큰 거 있고 작은 게 있어요. 작은 거는 3층, 큰 거는 2층에 하시면 됩니다. 작은 거는 3층에 하시면 되겠죠. 홈대로, 홈에 그대로 꽂기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들어가고. 자, 기와를 올려보겠습니다. 기와가 총 8개인데 큰 사이즈는 2층, 작은 사이즈는 3층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스듬하게 넣어서
넣어가지고 그 홈에다가 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눌려주시면 돼요. 그다음 반대편 기와를 넣고 눌리고 그다음 또 반대편 기와 올리겠습니다. 비스듬하게 넣어가지고 내려주면 됩니다. 또 홈이 작기 때문에 천천히 하세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완성이 된 겁니다. 완성이 된 건데 채색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크릴로 하시면 되겠죠. 자, 하시면 되겠고 여기 하나가 빠졌는데 홈이 조금 약간 연습하는 과정에서 조금 비틀어진 것 같아요. 좀 옆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번 촬영을 위해서 제가 연습을 좀 했더만은 홈이 약간 문제가 있는 데가 좀 있었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채색해서 채색하시면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미니어처 작업은 지혜도 필요하고 또 인내도 필요해요. 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천천히 즐기면서 우리 조상이 남겼던 그 미량 없은 낭문을 한번 복원해 보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